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저는 곽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를 만나서 정말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이 기회 꼭 오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은요. 요즘 제철 음식이죠. 자색 양파. 이 자색 양파 100%로 만든 진안고원 농산에서 만든 자색 양파 100% 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산 백스콜에서 부산국제식품대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 진안고원 농산에서 참가하여 진안고원 농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아주 무사히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때 했던 그 가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그 가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안고원 농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요. 지금 네이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1번 가나 지마켓에서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판매는 오픈된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또 오픈된 매장이기 때문에 과잉 광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온라인 상품에서 자색 양파즙 30포에는 21% 할인된 금액 18,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 100포는 27% 할인된 금액 55,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브 생방송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할인된 금액에서 한 번 더 할인을 더했습니다. 할인에 할인을 더해서 30포는 18,000원이 아니라 다시 10% 할인된 금액 16,1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또 100포는 27% 할인된 금액 55,500원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49,7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보다도 더 싸게 할인에 할인을 더해서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30포는 두 박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택배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0포는 박스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표님의 센스로 여기 오늘 구매하신 분들에게 자색 양파 이게 즙이다 보니 어떤 상품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까봐 이 자색 양파 세 알도 오늘 구매하신 분들에게 센스 있는 상품 센스 있는 선물로 이 세 알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즙 가격도 가격인데요. 이게 상품이 즙이다 보니 이 상품이 즙이다 보니 구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제품으로 어떤 농작물로 이 즙을 만드는지 또 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말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해서 만드는지를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려하는 그 부분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그 까다로운 엄격한 심사를 진안고원농원에서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안고원에서는 햇섬이라는 식품안전관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두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인증
이렇게 어려운 인증까지 받았으니까요.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믿고 드셔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서 진안고원 농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자색 양파를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라이브 생방송에서 온라인보다도 할인된 금액보다도 더 10% 할인된 금액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생방송 라이브 이 시간뿐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드셔도 됩니다. 진안고원 농산에서는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식품의 원재료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소비 단계까지 전체적인 단계에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안고원 농산에서는요, 과학적이고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안전성 그 단계 안에서 모든 과정을 다 소화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안전하고 마음 안심하고 이 제품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인정한 이 진안고원 농산 우리도 한번 봐야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안고원 농산 한번 견학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습니까? 진안 농원 정말 진안고원 농원 정말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정말 오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안 공원 어디에 있는지 여기는 진안에서도 아주 정정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진안 능길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400고지 고랭지 지역으로 밤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무지 덥고요. 밤에는 또 무지 춥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양파이기에 이 양파는 다른 일반 농지에서 자란 양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또 크고 또 당도도 높습니다. 물론 양파가 가지고 있는 성분의 함량도 훨씬 더 높고요. 이런 양파로 양파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한 인증은 햇섬 인증까지 받았으니 정말 믿고 드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지리적 요건에서도 너무 좋은 진안고원 농산이지만 또 여기서 지리적 요건만 좋은 것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습니다. 자, 재배하기 앞서 또 땅심을 기르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쓴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다가 유익한 미생물이죠. 얘를 섞어서 자체 발효한 이슬, 이 퇴비를 거름으로 섞어서 땅부터 먼저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농법 정말 어렵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잡초와의 전쟁 속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색양파, 보기에도 참 탐스럽고 예쁩니다. 이 자색양파로 즙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색양파 100% 진안고원 저 400고지 비옥한 땅에서 재배한 이 자색양파로 자색양파즙을 만듭니다. 직접 재배하고 직접 가공해서 만듭니다. 자,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다고 했는데요. 이 가공 또한 20년 전부터 자체 개발을 합니다. 자체 개발을 해서 자체 개발한 가공법으로 만듭니다. 자, 자체 개발한 가공법. 이 양파즙은 양파에서 양파즙을 추출할 때 고온에서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하게 되면 양파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진한 고온 농산에서는 저온 간접 스팀 추출법으로 그 즙을 추출합니다. 10시간에서 14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영양소의 파괴를 최대한 막으면서 이렇게 즙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즙을 만든데요. 이 즙을 만든 이 귀한 즙을 아무 용기에나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우치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보기에 좋으라고 고급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파우치는 4중지 알루미늄 파우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우치는 햇볕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으로 인한 영양소의 파괴를 잡았고요. 또 얘는 진공 상태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로 인한 100% 양파즙이 부패되는 것, 변질되는 것을 또 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공 상태로 포장했기 때문에 이게 100% 양파즙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숙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숙성될 때까지 기다렸다 드시면 안 되고요. 자, 신선할 때 드시고 시간이 지나도 숙성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재배부터 또 제조까지 또 이렇게 판매까지 모든 것이 진안고원 농장 안에 있습니다. 이 진안고원 농장은 농공융합형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 진안고원 아까 전에 제가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무농약 인증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공, 무농약 가공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전해드리고자 왜? 또 제가 먹고 제 가족이 먹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전해가면서 자 커가고 있는 농공융합형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꾸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또 날마다 날마다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자색양파를 수확을 했습니다. 이 수확하는 현장 정말 양파 반 잡초 반입니다. 한번 수확 농장 현장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양파를 뽑았습니다. 이게 풀약이나 일찍 일반 약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꼬랑에는 여기는 양파 한 포기 한 포기 다 따로따로 심었죠. 근데 풀약이나 일반 농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 막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 다 풀반 양파반인데도 양파가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뽑아놓은 양파 보이시죠? 이렇게 알이 크게 확실하게 열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오래같이 감은데 이렇게 크게 알이 잘 연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양파 보셨어요? 이렇게 큰 양파는 진짜 알이 잘 연그렸습니다. 이런 양파를 즙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양파 하나에
양파 즙 하나에 양파 하나가 들어간다고 제가 엊그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는 양파를 저희들이 직접 수확한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풀 반, 양파 반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정말 양파가 굉장히 실하지요. 그 실한 양파 잡초와 더불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땅이 너무나 비옥하기 때문에 이 잡초를 막고자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쉽긴 하지만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정말 비닐을 덮고 거적을 덮고 이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 자색 양파도 잘 자라지만 정말 이 잡초도 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정말 30년 전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고 앞으로도 쭉 계속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고 또 우리 가족이 먹고 여러분들이 먹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파즙 맛도 좋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또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일 좋은 코너가 바로 시식 코너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시식 코너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딱 양도 한 번에 먹을 만큼 딱 적당한 양입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파라면 당도가 높다는 거 아시죠? 일반 양파보다 이 자색 양파의 당도는요 더 뛰어납니다. 정말 우리 양파는 단맛도 있지만 약간 뭐라거든 매운맛 그런 맛도 있는데 그 매운맛을 정말 기술 짱입니다. 그 매운맛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저는 단맛만 느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느끼는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 자생 양파 정말 달고 당도가 좋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가 작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하나 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자생 양파 몸에 또 좋아야 되지 맛도 좋아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그 입맛은 다 다르겠지만 제 입맛에는 딱입니다. 정말 매운맛은 모르겠고요. 정말 당도 물론 뭐 배즙처럼 그렇게 달다고 말씀할 수 없지만 양파즙 충분히 맛있는 양파즙입니다. 자, 우리 시중에서는요 이 양파즙 정말 많지요. 그 많은 양파즙 중에서 유독 진안공원 농사에서 만든 이 자생 양파를 고집하는 이유는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직접 재배하고 직접 제조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이 혜택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더 저렴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로 할인되고 있는 가격에서 한 번 더 10% 할인된 금액 30포는 16,100원 또 100포는 27%나 할인된 금액에서 다시 10%를 할인을 더하여서 49,790원에 만날 수 있는 이 금액이니 정말 진안공원 농산에서 만든 이 제품을 드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기회는 바로 지금 라이브 생방송하는 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꼭 구입하셔서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30호는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택배비 무료이고요. 100박스는 박스 수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표님의 센스 있는 아주 애교 선물, 이 자세 양파도 세 알씩 드린다고 합니다. 제품이 즙이다 보니 실제 이런 양파에서 즙을 그대로 100% 낸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애교 스킨 선물입니다. 자, 이 세 알도 꼭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파, 진한 고운 양파도 있지만 우리 시중에는 양파즙 정말 많아요. 이렇게 양파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양파즙의 효능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양파즙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냉장고 속에 양파즙이 꼽히는 집도 많을 거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양파즙을 많이 드시고 있다는 것은 단연코 이 양파의 효능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양파즙의 효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양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와, 정말 양파의 효능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였는데도 이렇게 양파가 좋은 식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지금부터는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파는 양파의 가장 큰 장점은 퀘르세틴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 퀘르세틴은 쉽게 말해서 혈관 청소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혈관을 청소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이 모세 혈관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돼요. 모세 혈관을 튼튼하고 강화시켜서 동맥 경화나 심근경색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퀘르세틴이라는 것은 또 혈중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성인병 환자에도 성인병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양파에도 많지만 양파 그 껍질과 뿌리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조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양파 껍질 벗겨서 버리고 양파 뿌리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양파즙은 진안 고운 농산에서 만든 이 양파즙은 이 양파를 통째로 넣어서 양파즙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봉에 양파즙 한 봉에 퀘르세틴 덩어리를 마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양파즙을 드셔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분 더. 지금 저와 같이 이런 방송을 보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분은 아마 젊으신 분 같아요. 우리 저와 나와 내 가족의 건강도 좋지만 아무래도 심혈관 로부터는 걱정되는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성인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방송에서 들은 이 혜택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것만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것만 구입하지 마시고 집에 계신 부모님 것도 한 박스 더 주문하는 센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 양파 이 색깔 보세요. 자색이죠. 일반 양파에는 없는 이 자색. 자색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브루벨리? 아로니아? 예. 그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분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은 눈의 건강에 아주 좋죠.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안토시아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또 세포를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안토시아닌 말고도 바슬게트라는 또 성분이 있는데요. 이 바슬게트라는 성분은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신경세포를 강화시켜서 두뇌 활동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중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제가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한 30분은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 안토시아닌과 바슬게트의 성분으로서는 우리 저 직장인들, 지금 컴퓨터와 매일 실험하는 직장인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퀘르세틴의 성분으로 성인병이 심혈관 질환에서 우리 성인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해방되고, 또 안토시아닌, 바슬게트 이 성분으로 두뇌 활동에도 좋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이 양파즙으로 우리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도 좋은 식품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크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당뇨, 그 인슐린 분비도 굉장히 촉진을 시켜서 당뇨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품은 우리 나가면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우리 백옥 주사 또는 비욘세 주사 이야기 들어봤죠. 거기에 있는 구글 파티온 성분 이름을 요즘 성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피부를 윤기 있게 또는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파즙 많이 드시고 또 예쁜 피부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제조 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영양소를 그대로 담기 위해서 진안공원에서는 노력합니다. 좋은 간접 스팀 추출법으로 이 즙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진안공원 농산에서는 무농약 인증뿐만 아니라 이 가공에서 무농약 가공 인증까지 받은 농공 융합형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부터 재배부터 제조 이렇게 판매까지 전부 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농공 융합형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공부한 게 너무 많고 정말 양파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걸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았어. 자, 이렇게 좋은 양파즙 정말 사람들이 많이들 드시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양파즙이 정말 많은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즙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아니라 즙으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믿고 드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햇성이라는 인증까지 받은 정말 안전하고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저는 오늘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먹고 저희 가족도 먹고 여러분들도 먹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심하고 다 선택해서 드셔야 되잖아요. 진안공원 농산에서 만든 자색 양파즙 정말 여러분들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 제조, 판매까지 다 한 시스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안공원 농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 쇼핑보다도 더 할인된 가격, 이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방송이 2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이 2분이 지나면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자, 이 2분 안에 정말 좋은 이 혜택 꼭 잡으셔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또 센스 있게 부모님에게도 선물하는 그런 센스도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지 않고 꼭 잡으셔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잡아가세요. 이 좋은 기회. 여러분, 감사합니다.